유튜브에 보면 절대 이 부위는 필러를 맞지 마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절대 맞지 말아야 될 부위는 안녕하세요. 닥치고 수다 떠는 닥터들의 김성훈,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보톡스하고 필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보톡스 필러 많이 하시죠?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었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 보톡스 필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하는 부분이 다 시술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이마가 유행이다, 입술이 유행이다, 아니면은 뭐 입꼬리가 유행이다 이런 게 없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필러나 보톡스 선생님들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좀 알아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 보톡스를 해주거나 필러 해보신 적 있어요? 필러는 해봤죠. 아, 필러 어디 네. 부분을 맞았나요? 팔자. 아, 팔자 주름을 맞았어요? 네. 미간. 아, 네. 네. 셀프로 났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사실 필러는 해본 적은 없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우리 성훈쌤이 미간 보톡스를 놔주셨어요. 한 4-5일 됐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주름이 없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보통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형수술은 한번 수술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보톡스가 됐든 필러가 됐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가역적인 변화이니까 큰 변화보다는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보톡스랑 필러를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차이점과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보톡스하고 필러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둘 다 주름을 좀 개선해주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보톡스와 필러는 전혀 다른 시술이고 그 원리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요. 결국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물론 이게 노화와 연관이 있지만 결국 어떤 볼륨이 있던 부분이 꺼지거나 아니면 네. 그 근육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피부도 같이 접어지는 빨래판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근육의 힘을 줄여줘서 주름을 피는 건 보톡스, 볼륨을 채워줘서 주름을 펴주는 건 필러라고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이 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이 간단하지 않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우리 얼굴에 주름은 두 가지인데 동적 주름, 웃었을 때 생기는 주름 또는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주름 그리고 정적 주름. 예를 들면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있는 경우나 팔자에 있는 경우는 웃지 않고 표정을 짓지 않아도 주름이 있어요. 동적 주름은 보톡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주름을 안 만들어주는 거고 정적 주름, 가만히 있어도 있는 주름은 필러로 채워주니까 주름이 없어지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네, 비슷한 말인데 좀 어렵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이것도 어렵나요? 네. 결론은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팔자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정적 주름에 해당을 하는 거죠. 볼륨이 꺼져 있고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필러가 필요한 경우인데 보톡스를 맞으러 왔다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부위별로 조금 더 시술의 구체적인 시술을 좀 알아보면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죠 그러면.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마 처음에 보톡스가 먼저지만 필러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렇죠. 둘 차이는? 보톡스를 넣게 되면 이마 근육을 안 쓰니까 주름을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육을 안 쓰더라도 주름이 있는 분들은 필러를 조금 넣게 되면 풍선이 부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잔주름을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미간. 미간은 보톡스가 첫 번째고요. 이제 미간 주름이 너무 심하게 깊게 파여 있어서 피부 자체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는 필러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눈가. 눈가 가 쪽은 보톡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부위는 이 코, 잔등의 주름. 이 부분도 좀 보톡스만 효과가 있습니다.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콧망울은 살짝 보톡스로 콧망울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콧대 자체를 높여주는 거는 필러. 저는.
앞볼. 앞볼도 일단은 저는 필러. 네, 그렇죠. 죄송하세요. 앞볼이나 뭐 눈가 고랑 이런 것들, 네. 눈물 고랑 이런 것들은 필러를 놔야죠. 애교살도 필러를 놔야죠. 팔자는 어떤가요? 팔자는 필러. 네, 저는 필러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팔자에는 보톡스는 큰 효과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필러나 지방이식 그런 걸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각턱. 사각턱은 보톡스죠. 튀어나온 거를 줄여줘야 되니까. 보톡스 원리는 저작근을 마비시켜서 위축을 시켜서 이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이라서 사각턱. 옆볼은 어때요? 옆볼은 필러를 놔야죠. 네. 옆볼은 근육에 의해서 파이는 게 아니라 볼륨이 적어지는 거니까 필러를 놔야죠. 관자놀이는요? 관자놀이가 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다만 더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필러를 넣으셔야죠. 앞턱. 턱은 당연히 보톡스를 맞으면서 필러 두 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필러로 이제 채워줄 수는 있는데 이 근육 자체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필러를 좀 밀어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톡스를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입꼬리. 입꼬리도 보톡스와 필러 두 개 다 해야 되죠. 네. 입꼬리를 올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필러를 통해서 모양을 교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입술 내리는 근육을 좀 마비시켜줘서 그렇죠. 입꼬리를 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입술. 필러하고 이제 보톡스 둘 다 할 수 있는데 필러가 1번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침샘 보톡스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침샘 보톡스를 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르신 분들이 여기에 좀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침샘이 또는 이하선 여기에 튀어나온 부피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하선 침샘 보톡스는 조심해야 된다.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이기 때문에 침샘 분비가 떨어져서 입냄새가 심해지고 입마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치도 생기기 쉽고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면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더라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필러에 있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필러를 맞지 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해야 될 부위는 있지만 저는 놓지 말아야 될 부위 무조건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층 그러니까 뭐 피부 또는 피하 지방층 또는 근육 또는 뼈 위에 여러 가지 층 중에 어디에 필러를 주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이 부위에는 필러 시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성형외과 수술이 그렇지만 필러 보톡스도 정말 과유불급. 과하면 정말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하지 않게 한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 필러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곳이 있네. 어디요? 아 근데 그거 깜빡했어.